요원님, 반갑습니다. 감기 저를 찾으셨습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원님. 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제대로 해보자고! 이게 내 플레이야! 이 싸움은 내가 막겠어! 제대로 해보자고! 큰 거 한 번!
별거 아닌데. 함께 유익한 대화를 나눠보죠. 저를 찾으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내 플레이야. 안녕, 나는 베로니카야. 찾아와줘서 고마워. 같이 싸워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 싸움은 내가 맡겠어! 제대로 해보자고! 어디 가볼까?
세 보이는 녀석이군. 어디 가볼까? 이 정도야.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모, 힘내십시오. 이제는 내가 맡겠어! 뭐야, 네 녀석은 왜 온 거야? 수정을 가져가는 건 나야. 네 녀석은 빠져. 응? 난 널 구하러 왔는데? 네가 동굴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어서. 누가 갇혔다는 거야? 난 그저 수정이 많이 나오는 것을 찾고 있었을 뿐이야. 멍청한 꼰대가 필거리고 있으니 내가 그 공백을 채워야 해. 그러니까 수정을 잔뜩 가져가겠어. 그랬구나.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야. 뭐 이렇게 된 거 같이 가자고. 따라오든 말든 마음대로 해. 난 수정을 채굴하러 갈 테니까. 아, 야, 기다려! 같이 가자니까! 세 보이는 녀석이 있어.
별거 아닌데. 찾아와줘서 고마워. 내 도움이 필요하면 또 와줘.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 검은양 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 정말 상황이 안 좋아졌구나. 트레이너 씨가 카밀라에게 힘을 빼앗긴 탓에 카밀라의 힘이 더욱 막강해졌어. 반대로 우리는 트레이너 씨라는 귀중한 전력을 잃었지. 그리고 트레이너 씨의 위상력으로 움직이는 램스키퍼도 전력이 급감했어. 진퇴양난이구나. 일단 다른 것보다도 트레이너 씨의 몸 상태가 걱정돼. 위상력을 심각할 정도로 많이 빼앗기셨으니 말이야. 베로니카 씨가 그분의 상태를 확인해보셨다고 해.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렴. 나는 직접 트레이너 씨와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만나서 반가워. 어서 와. 그 사람 트레이너 때문에 온 거지? 네, 베로니카 씨. 그분은 괜찮... 아니, 상태가 아주 심각해. 아무래도 그 카밀라라는 아이는 트레이너에게서 위상력뿐만이 아니라 생명력까지도 빼앗아간 것 같아. 이대로 가면 트레이너는 계속 쇠약해질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은 있어. 차원 전쟁 때 유사한 능력을 사용하던 차원종이 있었어. 아마도 그 차원종의 대처법과 같은 대처법을 쓰면 될 거야. 카밀라를 죽이면 돼. 죽인다고요? 지금 카밀라와 트레이너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야. 트레이너가 잃어버린 위상력을 회복시켜도 카밀라가 다시 그 위상력을 흡수하고 있는 거지. 그 연결을 끊는 방법은 카밀라를 죽이는 것뿐이야. 하지만 너희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마. 일단은 내가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볼게. 너는 가서 그 레비아라는 아이를 만나줘. 트레이너가 쓰러진 이후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으니까 네가 걔를 좀 위로해줬으면 해. 그럼 또 보자. 저를 찾으셨나요? 이세아님, 무슨 일이신가요? 레비아, 괜찮아? 너무 상심하지 마. 어떻게 상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괜한 이야기를 해서 트레이너님을 막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카밀라가 죽게 내버려뒀다면 트레이너님은 무사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그건 절대로 네 탓이 아니야. 아니요, 이건 모두 제 탓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 트레이너님을 구하겠어요. 저를 찾으셨나요?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트레이너님을 구할 거예요. 베로니카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어요. 카밀라를 죽이면 트레이너님을 구할 수 있다죠? 그렇다면 제가 카밀라를 죽이겠어요. 야, 좀 진정해. 아직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결론이 나온 건 아니야. 그리고 만일 네가 사람을 죽이려 한다면 나야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막을 거야. 저도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트레이너님은 제 은인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구해야만 해요. 저는 구할 거예요. 레비아... 소리를 질러서 죄송해요.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잠시
혼자 있게 해주셨으면 해요.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약은 내가 관리 중이야. 필요하면 말해. 잠깐만, 큰일이야. 내 말 좀 들어봐. 칼바크님이 근처에 계신 것 같아. 그것도 아주 쇠약해지신 상태로 말이야. 다친 거라면 상처를 보여줘. 칼바크님이 근처에 있어. 난 알 수 있어. 느껴진다고. 힘이 아주 쇠약해지신 채 적에게 포위당해 계셔. 부탁이야, 네가 나가서 구해줘. 제발, 칼바크님을. 설마 안 구해주려는 거야? 칼바크님이 너희를 괴롭혀서? 아니야, 잠깐 생각을 좀 해봤을 뿐이야. 그 사람 확실히 악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른 척은 할 수 없겠지. 알겠어, 걱정 마. 내가 칼바크 턱을 구해올게. 고마워, 이세야. 잘 좀 싸워봐, 다치지 말고.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게임방이나 가야지. 검은 양이구나. 내 목숨을 거둬가려고 온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이 적기다. 보다시피 나는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예전에도 말했을 거야. 우리의 목적은 당신의 체포야. 당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따라와, 같이 램스키퍼로 가자. 여전히 무르구나. 아직까지도 나를 구하려 하다니. 아직 이 영혼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모양이구나. 너를 따라가마. 나를 인도해다오. 칼바크 턱스, 어디로 가는 거지? 반항은 그만두라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섬기는 거야. 너희는 애쉬와 토스트? 경계할 것 없다. 저건 주인님의 분신에 불과하니까. 주인님, 이 칼바크 턱스는 주인님의 은혜로 가공할 힘과 재앙을 예견하는 눈을 얻은 나이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검은 양들은 그것이 없어도 다가온 재앙과 맞서 싸웠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겠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기적을 불러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닌 인간들을 믿겠다고?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군. 우리는 너의 신이야. 우리가 없으면 너도 존재할 수 없어.
그런데도 우리에게 반항하겠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한때는 당신이 무엇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게는 당신보다 인간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이뤄내는 기적이 더 눈부셔 보입니다. 그러니 신이여, 이 칼바크 턱수는 이제 당신을 등지겠나이다. 그리고 당신보다 아름다운 인간들을 돌아보겠나이다. 설령 그로 인해 이 몸이 무너지고 영혼이 사그라진다 해도, 자, 물러나라 차원종! 너희는 인류의 나의 적이다! 감히 그따위 말을 짓거리다니. 좋아, 그렇다면 그대로 허물어져 버리라고. 불쌍해서 다시 걷어주려고 했더니만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 버리라고. 지옥? 그렇군. 한때 인류를 배신했던 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겠지.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대로 계속 나를 인도해다오, 검은 양이. 제대로 해보자고! 큰 거 한 번! 그런 힘이 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상황은 나도 보고 있었다. 어차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니터링 뿐이니 칼바크를 확보했나 보군. 걔가 정말로 애쉬와 더스트를 등진 것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아. 섣불리 그를 믿는 건 위험하다. 걔는 지금 의무실에 있어. 걔가 정신을 차린 뒤에 이 얘기를 들어보자. 어서 와라, 검은 양팀. 그건 그렇고 레비아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그 아이는 카밀라를 죽이는 것만이 나를 구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어. 그러지 말라고 못을 박아두긴 했지만 정말 내 말을 들어줄지 모르겠군. 레비아의 힘으로는 지금의 카밀라를 이길 수 없어. 그리고 설령 이길 수 있다고 해도 그 아이가 사람을 죽이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이래서 내가 직접 카밀라를 제거하려고 했던 건데. 아저씨, 괜찮은 거요? 난 괜찮다. 이건 내가 뿌린 씨앗이야.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돼. 너난 레비아에게 내 과오를 떠넘길 수는 없다. 일단 레비아에게는 대기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내가 직접 레비아를 감시하도록 하지. 넌 이 길로 시오그를 찾아가라. 지금쯤 칼바크의 상태를 확인 중일 거다. 가서 칼바크가 어떤 상태인지 들어보도록 해라. 아직 우리는 한편이다. 아직까지는. 저를 찾으셨습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요원님. 지금 한창 칼바크 턱스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칼바크 턱스, 제 말이 들리십니까?
그래, 잘 들린다. 당신의 상태를 스캐닝 해봤습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것은 물론 몸이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른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당신은 틀림없이 사망할 겁니다. 그럴 테지. 내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다. 유하나 씨의 회복 능력으로도 당신의 상처를 회복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자신을 치료할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살리려는 것이냐? 어째서지?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나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저 또한 그 두려움을 겪어봤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그런 두려움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런 두려움을 겪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참으로 올바르게 성장했구나. 나의 자식아, 너를 이들과 동행시킨 건 옳은 판단이었던 것 같구나. 자식? 지금 저를 자식이라고 부르셨습니까? 확실히 저를 제작한 것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제 부모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제 부모였다면 저를 만들자마자 제 곁을 떠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건 원망의 말인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감정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내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검은 양이야. 내 상태가 궁금해서 온 것이겠지. 너희가 본 그대로다. 이제 나는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허수아비의 너희에게 해를 끼칠 힘도 그럴 의지도 이제 내게는 없다. 가서 너희의 관리 요원에게 전해라. 나를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다. 최선을 다해서 저를 지켜주신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칼바크의 상태를 보고 온 모양이구나. 일단 나도 쇼그한테서 자료를 받아서 봤어. 그의 몸이 쇠약해진 건 틀림없는 것 같아. 당장은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도 하지 못하겠지. 일단 칼바크를 감시하면서 치료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야. 우리는 칼바크가 아니라 다른 쪽에 집중하도록 하자. 카밀라와 트레이너 씨 쪽에. 검은 양 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 일단은 트레이너 씨를 구할 방법을 계속 찾는 중이야. 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어. 역시 카밀라를 제거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걸지도 몰라. 단순히 트레이너 씨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어. 지금 카밀라가 위치해 있는 광산 최신부에 있는 장치는 최신형 이너 포탈 장치로 밝혀졌어. 그 장치를 이용해 공장에서 생산된 물자들이 운반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장치는 카밀라의 위상력으로 가동되고 있지. 카밀라를 저대로 방치하면 물자의 운반을 막을 수 없어. 역시 그녀를 제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어. 누나, 그건 안 돼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트레이너 씨가 쓰러져 버릴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늑대기 팀의 멤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지. 최악의 경우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린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긴급 상황이다. 레비아가 내 명령을 어기고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 아이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어서 와라, 검은 양 팀. 레비아가 내 명령을 어기고 출동을 했다. 설마 그 아이가 내 명령을 어길 줄이야. 아저씨!
레비안 어디로 간 거죠? 그 아이는 카밀라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 날 구하기 위해서 말이지. 하지만 카밀라를 이길 순 없어요. 아저씨의 힘까지 흡수한 카밀란 레비아 혼자서 이길 수는 없다고요. 맞다. 일반적인 상태의 레비아라면 말이지. 하지만 레비아는 자신의 힘 대부분을 자신의 본능을 제어하는 데 쓰고 있어. 그걸 해방한다면 레비아는 날 능가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말이지. 차원적으로 돌아간다는 건가요? 그건 안 돼요! 막아야 해요! 맞다. 그렇게 되는 건 막아야 해. 부탁이다. 네가 나가서 부탁한다. 적은 눈보라 속에 숨어있다. 방심하지 말도록. 빨리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끝내치겠어! 레비아! 나야! 정신 차려! 흥! 이미 늦었어요. 저 차원종은 이미 자신의 힘을 해방시켰어요. 이렇게 강하다니. 그 덩치의 힘을 가지고도 방어하는 게 고작이네요. 하지만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저 아이는 이제 적도 아군도 구분할 수 없는 짐승이니까요.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난 이만 실례하겠어요. 이봐! 기다려! 그러면 맞이하세요. 레비아? 정신을 차려봐!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름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멸시키겠어요. 그것이 나의 소명. 힘은 없어요. 이제 모두 달콤한 바늘 속에 삼켜질 거예요! 별빛의 진짜 큰 거 한 번!
좀 뜨거울 거야. 상관 없어. 살려줘라. 암역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민망한 모든 존재의 숙명,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파멸을 주는 것이 나의 숙명.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 이게 내 플레이야. 힘을 내주세요. 함께 유익한 대화를 나눠보죠. 돌아오셨군요, 요원님. 레비아 대원님이 억제하고 있던 힘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카밀라와 대등한 수준의 위상력을 방출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레비아님은 현재 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셨습니다. 요원님이 접근한다 해도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면 좋죠? 잔인한 말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레비아 대원님은 저대로 방치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레비아 대원님의 현재 목표는 카밀라의 제거입니다. 카밀라 역시 레비아 대원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괜히 그 둘 사이에 개입했다간 피해를 입기만 하겠죠. 그러니 당분간은 저대로 둘이 싸우게 놔두는 편이 좋을 거라 판단됩니다. 요원님. 요원님이 레비아 대원님을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비정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분간 레비아 대원님을 저대로 방치시켜 주십시오. 물론 레비아 대원님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방법을 찾을 때까지만 말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원님. 만나서 반가워, 검은 양팀. 지금 갱도 내부에서 레비아와 카밀라가 맞붙고 있어. 하지만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우리는 소중한 걸 잃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뜻이죠? 무엇을 잃는다는 건데요? 너도 알다시피 지금 카밀라는 지속적으로 트레이너한테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힘을 완전히 해방한 레비아가 나타난 거야. 카밀라는 그 아이를 상대하느라 많은 양의 위상력을 써버렸지. 그리고 그렇게 소모된 위상력을 트레이너의 위상력으로 보충하고 있어. 즉 싸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트레이너의 목숨이 위험해질 거라는 이야기야. 그럴 수가. 레비아 쪽도 마찬가지야. 레비아는 지금 자신의 이성을 포기하고 가지고 있는 힘을 완전히 개방했어. 저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레비아가 가지고 있던 이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 거야. 감정도 판단력도 잃은 채 그저 눈앞에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괴물이 되어버리겠지. 즉 어느 쪽이 이긴다고 해도 우리는 트레이너와 레비아를 잃게 될 거야. 싸움이 계속되는 걸 막아야만 해. 어떻게 막으면 되는 거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틀림없이 무슨 방법이 있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유아나의 목소리야. 무슨 일이 생긴 걸지도 몰라. 가서 상황을 살펴보자. 내 도움이 필요하면 또 와줘. 친구라면 상처를 보여줘. 안 돼요, 칼바크님! 저는 허락할 수 없어요! 고집을 부리지 마라, 유하나. 이것이... 내... 전 싫어요! 절대로요! 유하나, 무슨 일이야? 베로니카 씨... 너는... 오래된 늑대무리의 일원인 모양이군.
나는 너를 죽이려 했다. 너와 네 안에 깃들어 있던 의식을 함께 죽이려 했지. 하지만 검은 양과 늑대기는 그런 나를 막았다. 그리고 이렇게 너를 구해버렸지. 그랬어. 나는 뭔가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답을 낼 수 없는 자다. 하지만 검은 양과 늑대기는 다르지. 그들은 희생 없이 미래를 얻으려 한다. 그것은 정말로 순진하기 짝이 없는 열망이야. 하지만 그들은 그 열망으로 몇 번이나 기적을 이뤄냈다. 그들이 이뤄낸 기적은 눈부셨어. 내가 신이 아닌 인간을 믿고 싶어지게 했을 만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나와 함께 나가자, 검은 양이여. 내가 용의 딸을, 너희의 동료를 구해주겠다. 안 돼요. 그런 몸으로 나가셨다간 죽겠지. 틀림없이. 칼바크, 유아나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은 원래 네 것이지. 그건 아마 원래는 타인을 치유하는 능력이 아니었을 거야. 너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로 위상력을 가지게 돼서 자꾸만 붕괴하려고 하는 몸을 지탱하기 위한 힘이었겠지. 그런 힘을 이 아이한테 줘버렸으니 몸이 망가질 수밖에. 저게 무슨 소리예요? 저 말이 사실인가요, 칼바크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버렸군. 왜 그러셨어요, 칼바크님? 왜 저 따위를 위해? 저는 그럴 가치가 있는 아이가 아닌데. 가치라면 이때 옛 주인 애쉬와 더스트에게서 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너를 어리석은 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수용소에서 직접 네 모습을 보게 되니 알겠더구만. 네가 나와 닮아 있다는 걸 말이야. 나는 애쉬와 더스트가 준 힘 덕분에 미래의 재앙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걸 오로지 내 힘만으로 극복하려 했지. 너와 마찬가지였다. 나도 힘을 갈망했고 가지게 된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에 지나지 않았어. 너는 내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여줬다. 진짜 스승은 내가 아니라 너였다, 유하나. 칼바크님. 자, 유하나, 나의 제자야.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들어주겠느냐? 물론이에요. 무슨 부탁이든 들어드리겠어요. 어떤 부탁이죠? 좋은 꿈을 꾸거라. 네? 겨우 잠이 들었구나. 잠을 재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피곤해지다니. 내 몸이 쇠약인 한 모양이다. 자, 시간이 없다. 이대로 나를 늑대의 우두머리에게 데려가다오. 그에게 꼭 할 말이 있다. 약이 필요해지면 또 찾아와. 어서 와라, 검은 양팀. 칼바클가? 무슨 일이지? 이제 와서 우리에게 저항하려는 건가? 이런 일은 용납할 수가 없다. 내가 널...
무리하지 마. 너나 나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어. 당장 죽음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 시간이 많지 않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너에게 내 힘을 집어넣어 주겠다. 그게 무슨 소리지? 지금 네 위상력과 생명력은 계속해서 갈취당하고 있다. 그러니 내 힘을 너한테 주입시켜서 일시적으로 네 힘을 오염된 힘으로 바꿔놓겠다. 그렇게 오염된 힘은 곧바로 그 아이 카밀라에게 흘러들어가겠지. 그러면 그 아이는 견디지 못하고. 칼바크 턱스, 네 상태에 관해서는 나도 보고를 받았어. 얼마 남지도 않은 힘을 내게 주입시킨다면 넌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유가 뭐지? 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냐? 너희를 도와준다고? 나는 너희를 도와준 적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일 뿐이야. 내가 짊어지고 있던 짐,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책무를 너희에게 떠넘기려 할 뿐이다. 그러니 반드시 재앙을 막아라. 너희가 막아라. 너희가 세상을 구원해라.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대신 그 손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거다. 그러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마지막 복음을, 아니 마지막 의지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약속하겠다, 칼바크 턱스. 당신의 의지는 우리가 이어가겠다. 좋다. 그렇다면 이리 가까이 와라. 자, 너에게 나의 힘을 주겠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서 너의 것으로 만드는 거다! 가져가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인간 칼바크 턱스의 의지를!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칼바크 턱스, 괜찮나? 모든 것이 하얗구나. 이제야 제대로 된 세상이 보인다. 일그러지지 않은 진짜 세상이. 너는 어떻지? 몸은 나아졌느냐? 느껴진다.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게. 너의 말대로 카밀라가 나와의 연계를 끄는 것 같다. 고맙다, 칼바크 턱스. 인사를 하기에는 이르다, 늑대야. 아직 용의 딸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중이야. 이 길로 나가서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글씨. 한때 목자를 자처했던 나의 마지막 과업이다. 그럴 필요는 없다. 이대로 쉬어라. 그렇지 않으면 넌 보내다오. 부탁이. 약속은 지키겠다, 칼바크. 그 말을 믿겠다. 자, 검은 양이야. 나와 함께 마지막 순례에 오르자. 나를 부축해다오. 함께 용의 딸을 구하러 가자꾸나. 아직 우리는 한편이다. 아직까지는.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겜방이나 가야지. 자, 함께 용의 딸을 구하러 가자. 하지만 그 전에 미세야,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너는 아픔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아픔을 알게 된 자다. 아픔을 알고 있기에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은 네 장점을 동시에 네 약점이기도 하다. 언젠가 너는 타인의 아픔에 짓눌려서 쓰러지게 되겠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타인의 아픔만큼이나 너의 아픔도 중요하다. 타인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너 자신을 구하는 것을 생각해라. 나는 그러지 못했지만 너는 그럴 수 있을 거다. 노력해볼게. 겨우 우리 사이에 대화라는 게 성립된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출발하자. 파멸의 진성이 우리를 기다린다.
저 아이를 공격해서 틈을 만들어. 그러면 내가 그 틈을 노려 저 아이에게 내 힘을 주입시키겠다. 내가 가진 마지막 권능, 재앙을 예견하는 힘을 말이다. 그 힘을 가지게 되면 저 아이는 자신이 어떤 일을 초래할지 보게 될 거고, 그 충격으로 눈을 뜨게 될 거다. 그럼 시작해라. 내게 보여다오. 네가 가진 힘을, 인간을 구하려는 너의 의지를. 당신은 늘 이런 걸 봐왔던 건가요? 정신이 들었다면 이제 돌아가거라. 나도 검은 양과 함께 돌아가겠다. 이 몸이 별거 아닌데! 다친 거라면 상처를 보여줘. 칼바크님, 괜찮으세요? 이제야 겨우 나의 여정이 끝나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이제 됐다. 너는 날 위해 힘을 쓰지 마라.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네 주위에 다른 사람들 위해 힘을 써라. 이것이 진정한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따라주겠느냐? 네, 물론이에요. 칼바크님은 제 스승님이시니까요. 다행이구나. 나는 비록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그래도 구한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 데이비드의 처리는 너에게 맡기겠다. 그 남자 또한 너와 마찬가지라. 인간을 믿지 못하게 돼. 그래서 자기만을 맹신하게 된 남자다.
인간의 가능성을. 물론 그럴 거야. 걱정 마. 우리가 당신이 못다한 일을 해줄 테니까. 좋다. 이제 모든 게 새하얘졌구나. 내 이름은 칼바크. 눈 뜨지 못한 자들이여. 이제 일어나서 서로의 눈을 뜨게 해줘라. 서로를 구해서 스스로를 구원해라. 이제야 겨우 눈을 감을 수 있게 됐구나. 칼바크님! 칼바크님! 좀 싸워봐. 다치지 말고. 약은 내가 관리지. 필요하면 말해. 칼바크님은 기운내, 하나야. 괜찮아. 나는 주저앉아 있지는 않겠어. 내가 칼바크님의 유지를 이을 거야. 너도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칼바크님을 위해서. 그래, 알았어. 약이 필요해지면 또 찾아와. 만나서 반가워, 검은 양팀. 어서와. 칼바크 덕분에 레비아를 확보할 수 있었어. 레비아의 상태를 확인해봤는데 체력과 위상력을 많이 소모하긴 했지만 그 밖에 문제는 없어 보여. 좀 쉬다보면 나아질 거야. 정말 잘해줬어. 레비아를 구했구나. 네, 레비아를 구해서 다행해요. 칼바크의 덕분이었어요. 칼바크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하려 했던 거야. 비록 방법이 크게 잘못되긴 했지만,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우리 편이었어. 좀 더 빨리 그와 같은 편이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칼바크는 여러 번 부딪혔지만 그 사람은 늘 하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재앙을 막는 것. 이젠 저희가 막아야 해요. 그가 말하던 재앙을요. 우리가 막자. 이제 레비아를 구했고 카밀라의 힘도 떨어뜨렸으니 더 이상 거리낄 건 없어. 카밀라를 쓰러뜨리자. 쇼그를 찾아가서 브리핑을 들어봐. 같이 싸워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를 찾으셨습니까, 요원님? 칼바크 턱수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입니다. 이런 감정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봅니다. 그는 저의 창조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원망했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를 잃고 나니 기묘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게 눈물을 출력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
하지만 눈물을 출력하는 기능이 없다고 해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슬픕니다. 칼바크 탁스의 죽음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그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부디 그러게 해주십시오. 저를 찾으셨습니까, 요원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칼바크 턱스의 원수를 갚을 겁니다. 이것이 생존에 대한 욕구 이후로 제가 처음 가지게 된 구체적인 욕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원님.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 이세연님... 알레비아! 괜찮은 거야?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네요. 전 정말 못된 아이예요. 그건 아니야, 레비아. 넌 트레이너 아저씨를 구하려고 그랬던 거잖아. 물론 그 방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말이야. 네,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수단을 잘못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저를 위해 희생을 해주신 칼바크님 덕분이에요. 부디 저를 용서해주세요. 아니요, 용서해드릴 수는 없어요. 김유정님! 레비아씨? 레비아씨의 이번 돌발 행동으로 저희 검은양 팀까지 위험에 처했어요.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네,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게요. 누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레비아도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넌 가만히 있으렴. 레비아 씨는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런 의미에서 레비아 씨, 당신에게 벌을 내리겠어요. 이걸 받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지키세요. 이 종이는 뭔가요? 유니온 본부와의 교섭을 통해 받아낸 인정서예요. 당신을 조금 특수한 형태의 전쟁 포로로 인정한다는 인정서죠. 전쟁 포로라고요? 네. 융통성 없는 간부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좀 먹었지만 어떻게 받아내긴 했어요. 이걸로 당신은 유니온을 비롯한 모든 기관들로부터 한 명의 정당한 인격체로 대우를 받게 될 거예요. 이걸로 더 이상 어떤 집단이나 단체도 고문이나 생체 실험 같은 비인도적인 행위를 당신에게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인류를 위해 싸워주실 수도 있어요. 계속 인류를 위해 싸워주실 건가요, 레비아 씨? 물론이죠. 저는 인간 여러분을 위해 싸울 거예요. 좋아요. 그럼 그 인정서를 소중히 간직해 주세요. 레비아 씨, 당신이 이번에 저지른 일은 물론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당신에게 인간성이 있다는 사실을요. 소중한 사람을 위해 분노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디 그 인간성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세요. 잘못을 저지른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김유정님.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검은양 팀의 여러분과 함께 싸우게 돼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싸울 거예요. 잘 부탁할게, 레비아.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레비아 씨. 그리고 세아야, 이제 슬슬 마지막 작전을 시작해보자. 현재 카밀라는 갱도 내부에 고립되어 있어. 힘을 많이 잃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저항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 네가 가서 카밀라를 쓰러뜨리고 그녀를 생포해줘. 그래서 유니온의 잘못을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말하게 하는 거야. 유니온은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유니온을 바꾸는 거야. 이대로 출동해주렴. 그래서 카밀라를 생포하는 거야.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아, 귀찮아. 빨리 끝내고 게임방에 나가야지.
이리나는 당신을 버리고 도망친 거군요. 이제 당신은 혼자요. 그만 항복하세요. 헛소리 하지 마! 난 버림받은 적 없어! 언니는 날 버린 게 아니야! 언니가 날 이용만 하다가 버릴 리 없어! 나는 언니를 믿어. 언니마저 믿을 수 없다면 대체 누굴 믿으란 거야! 널 쓰러뜨리겠어. 그러면 언니도 날 다시 돌아봐 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 죽어! 뭐 이 정도야.
어서와라, 검은 양팀. 카밀라의 생포에 성공했군. 정말 수고 많았다. 하지만 이곳 군수공장에서 생산된 안드로이드나 안티클로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운반된 뒤였어. 최신부에 있는 이너포탈을 이용해서 말이지. 지금 지하 최신부에 있던 이너포탈을 조사 중이다. 그걸 데리고 데이비드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있게 될 거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위치를 공유해 주겠다. 그때까지는 잠시 쉬고 있도록. 그리고 이번 작전에서는 나의 판단착으로 너희를 어렵게 했다. 미안하다, 이세야. 괜찮아요, 아저씨. 그 대신 약속해 주세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요. 아저씨가 이 이상 사람을 죽인다면 엄마도 많이 슬퍼할 거예요. 그렇겠군. 알겠다. 약속하지. 상황이 진전되면 말해주겠다. 이만 가서 쉬도록 해라. 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잠시 쉬고 있도록. 그리고 지금 베로니카가 네가 생포한 카밀라의 상태를 확인 중이다. 관심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봐라. 나도 잠시 후에 찾아가겠다. 아직 우리는 한편이다. 아직까지는. 안녕. 나는 베로니카야. 어서와. 정말 수고 많았어, 세아야. 너는 강하구나. 네 어머니만큼이나. 글쎄요. 엄마한텐 죽어도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래? 여전히 왈가닥인 모양이구나.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다, 지수. 그건 그렇고, 네가 생포해 온 카밀라 말인데, 내가 잠시 살펴봤는데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 힘을 너무 무리하게 썼어. 위상력뿐만 아니라 생명력까지도 많이 소모된 상태야.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할지도 몰라. 정말로요? 그럼 어쩌죠? 방법이라면 있다. 어? 트레이너. 베로니카, 내 위상력 일부를 취입시켜서 카밀라를 살리는 건 가능한가? 예전처럼 전부를 줄 수는 없지만 일부라면 내줄 수도 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당신은 원래 힘이 넘치니까.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이 아이는 너한테서 힘을 모조리 빼앗아가려고 한 아이인데. 상관없다. 시작해줘, 베로니카. 다행이다. 이제야 겨우 너와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아. 자, 그렇게 됐으니까 카밀라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반드시 그 아이를 살려내겠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만 쉬도록 해. 그럼 또 보자. 검은 양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 정말 잘해줬어, 세아야. 네 덕분에 카밀라를 무사히 생포할 수 있었어. 트레이너 씨와 레비아 씨도 구할 수 있었고. 이제 카밀라가 눈을 뜨면 그녀에게 그녀가 당한 일을 모두 증언하도록 부탁할 거야. 물론 유니온은 지탄을 받게 되겠지. 하지만 그건 필요한 희생이라고 생각해. 유니온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믿어. 저도 누나의 생각이 맞다고 믿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생기면 말해주세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만 저도 클로저가 됐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에요. 세아, 너도 많이 컸구나. 예전에는 정말 게임밖에 모르는 아이였는데. 예전에도 그 정도로 게임밖에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이곳에서의 작전은 무사히 완수했지만 결국 이곳에서는 데이비드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 이미 광산 최신부에 있는 이너포탈을 이용해 어디론가 이동한 것 같아. 유니온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데이비드를 막는 거야. 지금 이너포탈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사 중이야. 조사가 끝나면 데이비드의 위치도 알게 되겠지. 아직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줘. 알겠어요, 누나.
때가 되면 불러주세요. 오랜만에 게임이라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방심하지 말고 싸워주세요. 저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세요.